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아래의 그림처럼 워크시트의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 동시에 표현하라고 할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화면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답이 나와야지만 돼요. 정답은 나누기다라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보기 탭의 요 창, 이 부분에 가시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화면에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엑셀 그림을 작게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누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다. 따라서 나누기 없을 때 더블 클릭하면 없어지는 것도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1번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 1번으로 왜 나와야 되는지 아셨죠? 나누기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22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기를 딱본 순간 문제 읽지도 않고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요, 지금 대답 못 하셨으면 공부 더 하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두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 세 줄도 마찬가지고 네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입력한 후에, 여기서 컴퓨터를 입력한 다음에 뭘 눌러줘야 이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오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알게 뭐야, 들어가라 한 셀에. 그래서 Alt 플러스 엔터예요. 2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엑셀을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배웠나 안 배웠나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그냥 엔터 치거든요. 그럼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셀에 요두줄 이상 입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Alt 엔터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중요합니다. 23번,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오름차순 같은 경우 수투안, 그죠?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 다음에 한글이 와요. 수투안, 그 다음에 소대, 소문자 대문자죠? 당연히 영문이겠죠. 그 다음에 소대공, 빈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특수, 기호, 그 다음에 한글, 소문자 대문자, 그다음에 공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23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3번은 틀렸죠. 왜냐하면 숫자가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근데 그러면 2번, 4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인데 오름차수니까 당연히 3, 5, 3, 5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특수문자 골뱅이 골뱅이 왔죠. 한글은 생략돼 있고, 그다음에 소문자 대문자죠. 그러면은 소문자 대문자니까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 수투한 소대공. 보통 우리가 특수한 소대공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특수한 게 아니고 숫자 먼저 온다. 그래서 오, 수투한 소대공. 이렇게 또 암기 속속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수투한 소대공, 수투한 소대공. 아셨죠? 24번 가겠습니다. 24번, 다음 주어진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SQRT는 양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49 같은 경우는 77이 49. 그러니까 결과 맞죠. SQRT 양의 제곱근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낮은 반대 개념이죠. 4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서 일단 4가 5보다 큽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FALS, 펠스인데 그게 반대니까 뭘로 가야 돼요? 추루루 가야 되겠죠. 그죠? 정답 2번에 틀린 거죠. 3번 MOD는 뭐냐면요, 최빈수라 그러거든요. 좀 어렵죠. 통계에 나오는 용어인데 최빈수라는 건 뭐냐면 쉬워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빈도라는 건 개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 10, 15, 10중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요, 최빈수는요,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10이죠. 맞죠? 자, 최빈수 MODE, 여러분들 최빈수 구해준 함수 MOD예요. 조심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또 머릿속으로 MOD가 또, 그죠? 이건 나머지 아닙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는 라운드 13200-3, 마이너스 3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자리까지. 그러니까 13빵빵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니까요.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별도 파일로 저장하는 거 아니죠? 1번이 틀렸고.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그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 그게 바로 시나리오의 기능이죠.
세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그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 가능하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셀이 필요 없지만 왜 결과셀이 필요 없습니까? 그죠? 그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필요 없지만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25번 같은 문제는 문제 오류,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체크가 발표가 됐죠. 뭐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오겠죠. 바꿔서 주제가 되겠죠. 26번 아래 시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실 때 25번처럼 뭐 답이 두 개 또는 뭐 정답 없음,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 그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유리하신 거죠. 그죠? 단발이 차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거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틀렸겠습니까? 그렇죠? 출제를 하다 보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생기는 거죠. 26번 아래의 시트와 같이 누계를 구하기 위해 C2셀에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C3에서 C5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C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26번 같은 문제는요, 그 제가 교재에 그 해드린 그 부분 중에서 절대참조, 상대참조,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갖다가 알아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실무에서는요, 그 문제를 풀고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면 금방 쉬운 문제인데요,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이 누계를 구하려고 딱 하시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참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김한준 두 개죠, 자격증 누계 두 개요. 그러면 박현수 하나 갖고 있으면 누계는 세 개가 돼야 되는 거죠. 누계니까, 누적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송지영 세 개 갖고 있어요. 그럼 아까 두 개, 한 개, 세 개에다가 또 세 개다니까 여섯 개. 이해하셨나요? 자, 또 여섯 개인데 거기다 네 개를 더해주니까 열 개. 이렇게 누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 수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다 썸을 이용하는 건 다 맞습니다. 합계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요 누계 처음에는 2가 2가 그대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는데, 여기서부터 할 때 처음에는요 반드시 절대 참조를 이용해야 돼요. 절대 참조, 절대 변하지 않는 참조죠. 그러니까 달러비, 달러2는 절대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기는 상대 참조를 썼어요. 상대 참조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BA2니까 여기에 BA2가 나중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B3, B4, 그렇죠, B5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는 달러비, 달러2, 그 다음에 달러 B가 그냥 B가 되는 거죠. B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얘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안 변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다. 이제 B의 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부분은 반드시 절대 참조 준다, 뭐 이렇게 넣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제 커말 자격증 따신 분들, 1급이든 2급이든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제 아, 누계를 구할 때는 앞부분은 절대 참조를 준다라는 거다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자격증 안 따셨거나 또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누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앞에 달러 붙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려워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다음 아래 그림을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이용해서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 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숫자적인 개념 알아두시고,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막대의 색깔이 각각 달라진다. 이건 뭐 국어시험 문제죠. 뭐 당연한 거고. 네 번째,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각 막대의 너비가 커진다. 간격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뜻하는 거죠. 그죠? 얘를 갖다가 늘리게 되면은 각 막대, 얘들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얘들은 좁아지죠. 커진다 그래서 틀린 거죠. 2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27번, 4번 말장난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격 너비니까, 간격이 넓어짐으로 해서 그 숫자를 늘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막대의 너비는 커지는 게 아니고, 그죠? 좁아진다라는 거죠. 28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차트 도구가 표시된다. 뭐 당연한 거고, 또 그 거기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레이아웃 서식 탭이 추가가 돼요. 이것도 좀 같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컨텍스트 탭이라 그러거든요.
또 시험 문제 요 세 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2급에서는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급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사용자가 제작한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차트 서식 파일로 등록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트 그 도구의 그 디자인에 가시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 있거든요. 아울러 확장자가요. CRTX예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세 번째, 차트에서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진다. 그 이제는 안 돼요.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해도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원되지 않아요. 28번의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도 숫자적인 개념인데,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작업 중인 워크시트 화면의 축소 확대 비율은 10에서 400 맞고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보기 가지고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창 나누기와 틀 고정의 결과는 화면에서만 영향을 줄 뿐 인쇄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근. 세 번째,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메모 항목 중에 그 시트 끝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게 되면 메모가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된다. 자, 이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알고 있으면 당연히 끝에 모아서 인쇄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그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눈금선이 인쇄돼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말짱이 아니에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있다. 29번의 정답 4번이고요.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필터라는 거는 걸러주는 개념이죠. FILTER 필터, 그럼 뭐 정수기에도 있고, 그렇죠? 또 네네, 또 담배 그러신 분들 계셔. 당연히 필터 있죠. 걸러주는 개념. 여러분들 금연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 맞고요. 두 번째, 필터를 이용해서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그 행 단위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보기를 가지고 좀 알아두시고, 그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의 그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 눈으로 결합시킬 수는 없다. 그 자동 필터에서는 그렇죠. 네 번째,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 자, 그 우리가 반드시 어떤 정렬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부분합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룹별로 가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건 필터가 아니고 부분합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30번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으로만, 이렇게 거짓말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0번의 정답은 좌우당간 4번이 되는 거고,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1번이네요. 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RANK 랭크 함수입니다. 자, 랭크 함수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풀었던 그 두 개를 구할 때 절대 참조 개념이죠. 이 절대 참조,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도 알고 가셔야 되고, 가겠습니다. 아래 시트는 평균 D에 2에서 D에 6을 이용한다. 평균 여기죠.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 평균이 높은 사람이 1등이네요.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성적 개념이니까.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한 것이다. E2 셀에 그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한다. 그래서 E에 6까지 드래그 할 건데,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E2에 들어갈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랭크 함수에서 이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D에 2에서 D에 6은요 반드시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기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죠? 달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D에 2에서부터 어디까지요? D에 6까지는 달러 표시가 앞뒤로 다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요, 그죠? 자, 그러면 랭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는 순서가 좀 잘못됐고, 두 번째도 순서가 잘못됐죠. 세 번째 거 랭크 D에 2가 뭐예요? 얘죠. 30403의 수원 번호가 30403인 평균, 얘가 달러디 달러2 달러디 달러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절대 참조 잘 썼죠? 몇 등이냐라는 건데 0이네요. 자,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내려가는 순서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점수가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니까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주는데 어렵죠? 높은 점수가 1등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됐죠?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0이거나 생략하게 되면 내림차순이다. 0생내 이렇게 알아두시고 무슨 의미냐? 높은 점수가 1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31번의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만약에 4번처럼 0이 아닌 수 일반적으로 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요? 낮은 점수가 1등이 돼요. 낮은 점수가 1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 차이점 잘 알아고 가시고요. 낮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습니까? 100m 달리기. 그죠? 우리 10초 달리는 사람이 있고 20초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1등이에요? 10초가 1등이지 않습니까? 낮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럴 때는 맨 뒤에다가 1을 넣어준다라는 것도 좀 알고 하셔야 되겠죠.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연료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홈탭의 셀 서식 연료비 자동 맞춤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선택한 셀에 입력된 길이의 문자열에 맞춰서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열 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그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마우스 이용해서 그렇죠 드래그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열 너비를 조절하려면 그 셀 서식 열 너비를 그 선택한 다음에 그 열 너비 상자에다 원하는 값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4번 찍고 바로 문제 스킵하시는 거예요. 해당 열 너비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조절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32번이 정답 4번이고요. 33번 다음 중 부분합 아까 나왔었던 거 그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줘라 정렬해줘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계산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의 종류를 옳지 않은 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최대값이라든가 그 편차 표준편차라든가 숫자의 개수는 다 해당이 되지만 중앙값은 해당되지 않아요. 33번의 정답 3번이고요. 그 33번 같은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문제는 화면에 다 나타나진 않네요.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저기 지금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에 관한 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담당자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됐어요.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겠죠? 분류가 된 상태에서 그 밑에 시그마 값이 나와요. 어떻게 여기 시그마 값인데 시그마 값은 뭐예요? 합계 중에서 수량하고 단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류에 대해서 뭐 그 아직 보기를 안 봤으니까 ABCD 뭐 과자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고 물건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ABCD가 왔다 치고 여기다 수량 단가 밑에 수량 단가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분류가 과자류, 유제품, 음료, 조미료 이렇게 됐는데 그 수량 단가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할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여기 김미진, 박소영 그죠? 담당자 이름으로 담당자별로 분류가 됐네요. 이름은 틀린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안 보이지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담당 안 나타났어요. 그냥 타이틀만 나와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과자류, 유제품, 음료, 조미료 이렇게 분류가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량 단가. 그럼 밑에 이게 수량 단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감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다음에 이제 나오시면 더 맞출 수 있겠지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실은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센스겠죠? 35번 다음 중 그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 원 단위로 그 표시하기 위한 셀 서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뒤에 콤마 두 자리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문제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35번 같은 경우 그 보기 2번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6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이 여기니까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고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뭐 더해서 3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수식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또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70점인데 얘가 이제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목표값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80점은 목표값이 되는 거고, 또 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는 몇 점? 영어 점수가 몇 점을 받아야 돼요? 영어 점 얘죠. 그럼 B의 2가 바로 뭐가 돼요? 바뀌어야 되는 셀. 그죠? 바꿀 셀이 되는 거죠. 자, 목표값 찾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수식 셀은 D의 2, D의 2 맞네요. 여기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아까 평균 70에서 80이니까 80 맞고, 값을 바꿀 셀이 B의 2, 영어 점수 B2. 1번이 바로 맞네요. 36번의 정답 1번. 자, 뭐 나머지 틀린 거 보지 않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매크로 이름으로 그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합계 언더 언더라인 그 다음 생성 1번이 맞죠. 자, 2번은 왜 틀리냐면 숫자로 숫자가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럼 3번은 왜 틀리냐. 요 대시기호가 허용이 안 됩니다. 37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38번 가겠습니다. 아, 38번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함수죠. sum if 어떤 if 만족했을 때 sum을 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 시트와 같이 b의 10 셀에 b의 10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 셀에 영업일부의 영업일부 그러니까 영업일부의 그 1사분기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아, 예. 그럼 여기죠. 영업일부의 1사분기 예하고 영업일부의 예하고 영업일부의 예만 더하겠다라는 뜻이죠.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서 B10셀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B의 10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넣으면 이게 얘네 셋만 더하느냐 그거예요. 자, 일단 sumif 함수를 다 썼습니다. 일단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요. 이 sumif 함수에서의 그 순서를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와야 된다. 그 지금 조건은요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그렇죠. 영업일부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업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부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B의 2에서부터 B의 7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있나요. 지금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B의 2에서 B의 7. 자, 절대함수에 가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와야 돼요. 영업일부 애들이죠. 영업일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니까 A의 10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C의 2에서 C의 7, C의 2에서 C의 7. 뭐 엉뚱하게 좀 나왔어요. 자, A의 10이 어디예요? A의 10이면은 여기 있네요. 영업일부.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경우 그 영업일부에서부터 영업이 영업일 영업이 영업이 영업일 있는 그 B의 2에서 B의 7 사이에서 A의 10 영업일부를 찾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업일부를 찾아요. 영업일부를 찾았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 걸 더해주라. C의 2에서 C의 7, C의 2에서 C의 7. 1사분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어렵죠? 38번 같은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예제를 가지고 좀 보여드렸지만 2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엑셀 없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되거든요. 물론 1급도 마찬가지로 엑셀 없이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급 정도는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시라고 믿고요. 자, 38번의 정답 2번 가겠습니다. 자, 39, 42 문제 남았네요. 자, 화면에 다 나타나네요.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차트도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얘 자동적으로 수정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차트에서 주는금선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주는금선 사라진다. 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표의 AO에서 BO. AO에서 BO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긴가요? 네,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그 차트에도 자동으로 추가된다.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범위를 가지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생김새를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네 번째, 표의 A3에서 B3. A3에서 B3 어디에요? 예. 셀과 A4에서 B4. A4에서 B4. 요 셀 사이, 여기죠. 여기에다가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삽입된다. 그땐 돼요. 이렇게 사이에다 껴놨을 때는 벌어지면서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39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중간에 넣었을 땐 되지만 마지막에 넣었을 때는 얘가 그 범위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넣었을 때는 범위가 늘어나면서 포용을 한다라는 거죠. 4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되는 수식은 는, 등호 맞고요. 두 번째,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뭐 조건부 서식의 기능 그대로죠. 말장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 셀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바뀌어야 되죠. 그죠? 4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해제가 돼야 된다.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더라. 맞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9월 22일 날 시행된 스프레드시트 엑셀 기출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